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 그리고 일반적으로 탑솔러들은 네. 정글러가 달려들 때는 좀 우습게 생각을 해요. 정글러가 와봤자 이런 생각합니다. 뱅젠스에서 플래티넘 2. 그러니까 지금 잭스를 플레이하는 저 선수가 멘탈 잘 잡아야 되는 게 잭스는 다이아 1이고 리브는 다 플래티넘 2예요.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솔킬 당했다는 게 좀 자존심 많이 상할 거예요. 이런 게 약간은 장인들의 어떤 자세. 내가 등급은 낮아도 이 챔프로는 어디까지 이길 수 있다. 라인전에서만큼은. 네. 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 장인이라는 게 그 챔피언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티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티어는 안 오르고 라인전만 잘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티어도 올라가야 되는데 잘하면은 한타를 운영을 못하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멘탈도 이유가 되기도 하겠고요. 이거 싸우면은 뒤에 리신 오거든요. 리신 잭스가 리신이 자르바 보았어요. 무기 돌리기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데미지 다 씹었어요 지금. 데미지 다 부셨어요 지금. 야 지금은 타겟이 엇갈렸는데 규조는 잡아냈고요. 이거 리본 궁 액티브 효과 없죠 지금? 큐! 이 굿! 하지만 네. 어 리산드라 오는데 잭스가 이걸 밀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살거든요. 아 위로 빠지면 죽는데요. 이거 리산드라 뭐하죠? 리산드라 너무 돌아가는 이거 아! 이걸 살려주네요. 이걸 살아가네 클렌잼. 오른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는데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네요. 네. 이러면 카서스는 파밍할 거 다 했고 카서스 기분 좋죠. 팽팽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드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요. 네. 팽팽하면 팽팽한데 리븐의 함정이 저기 리븐이 키림하고 덱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리븐은 센데 아군은 약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상대 챔피언들이 리븐을 먹고 커가지고 아군이 상대적으로 상대 챔피언보다 약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림을 보면 리븐은 잘한 것 같지만 리븐이 키를 많이 먹고 많이 대주는 바람에 오히려 리븐이 좀 밥값을 못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리븐은 플레이한 적용 많이 나오거든요. 리븐은 아니라 탑 참 약간 그런 네 그런 감이 있죠. 나는 킬도 많이 먹고 데스도 좀 했지만 킬을 많이 먹어서 재미 잘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득 봐야 돼. 리신 와요. 리신 여기서 이득 봐야 돼. 리신 오는데 리신 오기 전에 레오가 끊었어요. 리신이 잡아봤어요. 아 이 구 베인 밀어내고 베인 보호막 어 베인 보호막 블리츠가 음파 맞아줘야죠. 띄우고 전멸 없는데 블리츠는 좋고요. 자 베인이 굳이 무리하게 따라갈. 자 카서스 진홍골만 남았어요. 귀한 못하게 리산드라 아 리산드라가 잡아내고 좋아요. 이거 좋아요. 진홍골 끊을 게 없죠. 그렇죠 잡아냈죠. 이거 리산드라도 위험한데요. 카서스 평타 근데 카서스도 죽어요. 이거 자르반도 자르 네 전멸로. 이건 뭐가 이기죠? 모르겠는데 이 탑에서 싸우면 잭스가 이기는데 이제는 리븐 궁 없습니다. 잭스가 이겨요. 싸우면은 잭스가 이겨요. 리븐 궁 없어요. 궁 없어요. 만화 없네요. 만화도 없고 미니언들도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지고요. 네. 만화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이번 판 재밌습니다. 아니요 아유 정말 이게 에르헬이죠. 치고 받고 클렌잼이죠. 싸우고 그리고 지금 리본이 물러섬이 없어요. 리본이 약간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리본이 스노우볼링의 대표적인 챔피언이야 많이 많은데 그 말을 바꿔버리면 스노우볼링 못하기 시작하면 망하거든요. 지금 잭스랑 싸웠는데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소리 소음 없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잭스가 이제부터는 1대1에서 지금 리븐보다 센 타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템이 와 리븐이 아이오니아의 장안을 갔네요. 네 코어 템이죠. 그 다음 템이 보호막을 쓰면 되기 때문에
한번 드리고 먹었고요. 팽팽해요. 글로벌도 똑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잭스가 탑을 강하게 밀면서 리븐 발을 좀 묶어주고요. 어쨌든 당장에 한타에 있어서는 잭스보다는 리븐이 세거든요. 라인 밀면서 잭스가 리븐을 좀 묶어두고 병 넘으려고 하는데 실패... 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안 넘으려고 한 것 같네요. 경원도 벽을 넘을 수가 있나요? 네, Q 막타로 벽을 넘어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패치 때 벽을 넘어지는 걸 확인했죠. 패치가 됐나요? 네, 마지막에 패치가 됐죠. 넘어지는 걸로 3타 때요. 점프하는 걸로 니달리 점프가 비슷하게 비슷한 범위 많고요. 그래서 잭스는 지금 탑을 빡 강하게 밀면서 리븐을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당장에 리븐이 잭스보다 한타 때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반을 바라보면서 리븐을 묶어줘야겠습니다. 자, 잭스 스킬 잘 굴렸고요. 세요. 그렇죠. 이젠 잭스가 이기거든요. 거기다 잭스가 지금 어? 자, 이 타임 무기 돌리기 없거든요. 지금 돌리기 없어요. 야, 리븐의 강력함이 이거거든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체력도 훨씬 많은데 갑자기 들어와라! 지렁고! 어? 살았죠 지금 지렁고로? 지렁고 끊겼어요? 지렁고 끊겼어요? 끊긴 거 아 지금 어떻게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렁고 끊긴 어? 끊겼나요? 들어갔나요? 끊긴 거죠!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이것이 클렌징! 오. 와우! 미스란다 궁이 살아있는데 실드로 막아낸 건지 아니면 미스란다 궁 말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딱히 없죠? 뭐죠? 아마 실드로 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리븐이 쿨타임이 가서 좀 높아요. 쿨감이 실드로 살 수 있는 그림이 아 근데,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저어치 떨어질 때 실드가 끝날 타임이었거든요. 네. 쿨이 돌아올려나요? 저 잘 모르겠네요. 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아이오니아의 힘 그렇게 빨리 쿨 돌아온지도 좀 애매하고 실드로 버틸 정도 이 딜보다는 세지 않나 싶은데 아니요 지금 리본이 AD 높아가지고 실드랑 높긴 높아요. 지금 실드랑 꽤 높습니다. 카사스가 자기가 궁 쓰는 걸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는 있나요? 안 되죠. 궁 시전하면 자기가 끊을 수는 없고 잭스 스킬 잘못 꾸렸어요. 이거 스톱 잘못 꾸렸어요. 잭스 죽겠는데요. 이거는 죽었죠. 큐큐 아 리신도 못아요. 이거는 진짜 멘탈 상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티어 차이가 엄청 차이 나는데 지금 저 쏠킥 당하면은 극단적으로 이해 드릴게요. 제가 빗돌려서 쏠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맛이 가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롤바타였나요? 네 다이아 제드를 우디루로 롤마켓에서 우디루로 네 솔키라는 네, 사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러면 이게 실력차거든요. 그렇죠. 멘트 상태가 맛이 가져 사람이 아무래도 리븐 2대1로 그냥 아유. 와 리븐 깡패요. 아 저 리븐 잭스가 잡아줘야 되는데 무기 돌리기를 빨리 쓸 필요 없거든요. 위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네. 정확하게 하지만 자르반이 갑자기 한직한 와 자르반이 쓱 얼굴 보이지만 결국 흑정품을 뽑아냈죠. 네 자 자르반 눈에 맞아요. 여기서 전멸 하지만 리산드로 믿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리븐이 근처에 있죠. 이렇게 해서 리븐 쪽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이제 베인이 계속해서 CS 먹으면서 네 관심 밖으로 벗어나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 리븐 플레이어 보니 그걸 할 줄 알지 모르겠는데 그 리븐 테크닉 중에 Q 캔슬이라는 게 있어요. Q
Q를 쓰고 땅을 찍은 다음에 타겟팅을 찍으면 빠르게 그걸 진짜 빠르게 예. 하면은 펜싱이 나중에 평타가 진짜 빨리 나가거든요. 예. 자신의 공속보다 평타가 빨리 나가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할 줄 안다면 진짜 그걸 인정해 줄 만한 아마 그때 뭐 은밀한 게임 교습 때였나요? 장애로는 때였나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줬었거든요. 땅에다가 네. 찍어서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저도 해봤는데 한 10분 정도 그걸 계속 해봤는데 확률이 한 10%에서 20% 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공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 오 뺏어갔습니다. 자르반 아 그때 윤기가 가르쳐준 건가요? 은교 때 네. 말을 하긴 했죠. 네. 땅에다 찍어서 이렇게 하면 네. 쉽다고. 큐 쓰고 땅 찍고 타겟 찍고 이걸 바로 진짜 순식간에 하면은 네. 모션 캔슬되면서 평타가 공속보다 빨리 나가죠. 자 리븐 잘리면 이거 위험한데 돈 많이 주지 않나요 리븐 지금? 제압되었죠? 자 그럼 베인 잡혔어요. 아 클렌젬 아니 이게 바로 아니 이게 이거 이거 바로 바론 가드 다 지금 레드 쪽에 가 있어요. 이거 공짜 바론 이거 카서스라서 바로 빨리 먹거든요 잭스에다가.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줄 거면 그냥 주전 자르면 되는 게 가봐야. 오 막타는 큐큐로 강타가 아니고. 아니 이거 이것이 바로 오늘 클랜 배틀입니다. 여러분도 게임을 할 만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리븐이 진짜 힘이 갑자기 쭉 빠지는 게 아 리븐 얼망 갔어요. 이거 힘 쭉 빠집니다. 이 리븐 이거 저게 얼망이라는 게 약간 약자 멸치 같은 거 와서 약자에겐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잠깐 강해지면 그게 힘이 쭉 빠져요. 맞아요. 그 골드만큼 고스란히 슬로우에 빠지는 거라서 당장 싸움에 큰 힘을 못 가져가는데 지금 바론이라서 약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어붙은 망치가 진짜 뭐랄까요 숟가락 살인마처럼 그쵸 죽을 때까지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딜템도 아니고 탱템도 아니고 애매한 템이거든요. 그렇죠. 유틸리티성을 힘을 좀 실어준 아이템인데 저건 진짜 강할 때 빛을 발휘하는 아이템이지 이렇게 5대5 상황에서는 진짜 애매한 템 되거든요. 차라리 뭐 태양국권 망토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고대 골렘의 영웅가는 빌드도 있죠. 강인함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강인함과 쿨감 근데 뭐 워낙에 리븐을 잘하는 분이니까 네. 얼어붙은 망치를 간 이유를 좀 지켜보죠. 얼망이 좋은 거 맞아요. 리븐한테 좋은 거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아요. 딜템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리븐은 무조건 딜로 찍어 누르는 챔피언이거든요. 이거 한 타임에 스킬 굴려서 아이들 안 죽으면은 잭스와 카라스가 다 죽여요. 스킬 굴 한 번에 지금 리븐이 다 죽여야 됩니다. 스킬 굴 두 번 굴리면 안 돼요. 와. 아 이거 잭스도 3일째 나왔고요. 잭스는 이제 3일째 나와야지 이제 기본 밥값을 하는 챔피언이 되거든요. 네 모랑과 3일째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3일째가 훨씬 좋죠. 그래서 모랑보다. 모랑을 라인전을 보고 가는 거고요. 이거 인시 글쎄요 이거 잭스 타격에서 인시 걸어보는 건데 이제 잘 빠졌죠. 이러면 타크 날아가는 겁니다. 1차 터렛이니까 저거야 뭐 어차피 미너시 내주고 여기서 이득 볼 수 있다면 밀어붙이나요 쭉쭉 가나요. 근데 잭스가 푸시하는 게 진짜 빨라서 막으러 가야 돼요. 이거 잭스하면 사실은 구인수의 경로검 에에 아 그때 그 구인수가 그 코어템이 때는 또 하샷 선수가 또 잭스로 꿀빨 던지셨는데 옛날이네요. 나이스 게임 TV에 있는 레어 아이템 중에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1 때. 네. 아. 어! 자, 잠깐 축포를. 오! 오, 진짜 아프네요. 이거 근데. 내줘야 돼요. 그냥 내줘야 돼요. 네. 오, 진짜 아프네요, 근데. 딜이 무슨. 나이스 게임 TV에 여러 가지 레어 템이 있는데 네. 그 설치 DVD. 네. 구인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설치 DVD가 있어요. 오, 친필 사인. 네. 그 팔리나요, 그거?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군수 팬이 있나? 아무튼 도타하는 분한테 팔면 팔릴 것 같아요. 아, 또 구하기 힘든 거니까. 어, 그렇죠. 네.
저도 그 옛날 지중 어둠이 WC 나오 시절에 네. 친구가 부산 가서 CLG 그때 CLG 선수들의 사인을 받아온 스케치가 있거든요.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가지고 무슨 주식도 아니고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때는 와 지린다 하샤 사인이다 이랬는데 지금 휴지 조각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밀려요. 어 이거 죽어요. 밀려요. 죽어요. 죽어요. 오, 전멸 잘 빠졌어. 전멸 잘 빠졌어요. 네. 다 계속 밀면 되고요. 전멸로 빠진 판단 좋았네요. 도타 유저들도 구인수 유신하고 구인수 누가 좋아하나요? 하필이면 왜 구인수 사인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브랜든 브랜든 백 사인 이런 거는 브랜든 사인이야 뭐 어떻게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네. 오 카노스 진격하나요 이거? 와 근데 카노스가 조냐? 와 안 죽었어 카노스가. 조냐도 조냐인데 리스안드한테 건 탈진이 대박이었어요. 아. 와 이거 탈진 대박이네 진짜. 이게 대박이네. 배달하고 배달선 마무리 지어줘. 예. 야. 와 대박이네. 이거 카노스가 리산드라 탈진 가면서 리산드라 딜 다 막았어요. 그리고 땡겨진 다음에 좋냐. 와. 허허. 허허. 리븐이 결국은 잭스한테 밀리고요. 네. 아 리븐이 방패가기 시작했네요. 왜냐면 리븐이 리븐이 아니게 돼버리죠. 그럼 리븐이 뭐가 되나요? 글쎄요. 품맨? 굶수는 품맨? 아, 그 파워캐 리븐 비슷한 거 있어요. 이누야샤라고 금강참파가 궁이거든요? 똑같네요. 어, 리븐 또 위험해집니다, 이거. 죽었어요. 리븐이 딜이 세지가 않아요, 어? 지금. 이즈리얼 방금 전에 네, 정전이가 안 들어갔죠, 리븐한테? 오바탄 나갔죠? 아, 딜이 약해요, 리븐이 이제는. 죽었죠, 이거. 어? 얼어붙은 그냥... 망치가 큐 아유 어? 야 실드 보소 추격할 때는 좋아요. 아 근데 도약 공격 하지만 아 죽네요. 클렌젠 네 이거 역시 리븐의 쿨감이 리븐을 살렸네요. 30분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카오스를 잡아낼 방도가 딱히 없네요. 지금 30분 지났는데 20킬 21킬이에요 진짜 많이 싸웁니다. 이게 LPL 이제 좀 있으면 LPL 시작하죠? 아유 LPL에서 30분이면은 아유 4킬 대 5킬 뭐 이 정도 4킬 대 5킬이고 지금 바로 와드 먹방 시간이죠. 네 만만디 문화가 확실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게임한테 참 좋아요. 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꽈이꽈이 문화가 사실은 제가 이제 카오스로 CCB를 중계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북미에서 LOL하는 거를 네 저도 가끔씩 즐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LOL을 이렇게 뭐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차피 AOS 장르니까 네 근데 이제 하는 거는 재밌다. 네 그러니까 e스포츠로 과연 될까 이제 북미에 이제 유명 프로팀들 뭐 유명한 팀들 경기하는 거를 이렇게 저도 그 얘기했어요.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재미가 완전 노잼이라고 LOL 이거 구경하는 거. 네. 이 CS 먹방하다 한타하고 끝난다고. 네 거기다가 뭐 안티디스도 없으니 네. 거리 안 주려고 서로 막 너무 견제하고 뭐 이랬는데 한국으로 딱 넘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아 일단 싸우고 보는 거죠. 네 잘 싸워요. 그쵸 엄청 호전적입니다. 한국 민족이 전투 민족이에요. 그렇죠. 네, 올림픽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총, 네. 활, 사람 죽이는 거, 펜싱까지 칼. 아 사람 죽이는 거 잘한다고? 다 잘해요.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전투민족이에요. 사격 금메달 하죠. 뭐 양궁 할 거지. 펜싱까지 금메달 따잖아요. 야 여기서 안타 벌어지는데 카서스가 자 버티고. 이거 잭스가 지금 뒤로 돌아갈 게 아닌데요.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되는데 카서스 꽤 오래 살았고 잭스가 뒤로 돌아갈 게 아니었는데 지우고 지우고 자 이거는 아 이거는 잭스가 뒤로 돌아갈 게 아니고 그냥 차라리 죽을 거 앞으로 달려갔으면은 게임이 나을 것 같은데 클렌젠 어 근데 이즈리얼 바텀 백도어 이즈리얼 백도어는 그렇게 안 무섭거든요.
어휴 이제 이즈리아 타운 정조준 이즈리아 클랜잼. 오 이거 클레메틀의 플레이가 여기 있네요. 어 기빠 어 저 창 빠진 기차 없는 건데요? 님 기차 없음 나 역제기 팸. 아 기차 없어요. 어 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기차고 들어서 시간 끊기 나갔을 것 같은데요? 이즈리얼의 백도는 별로 안 무섭다. 아니 저게 창을 먼저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저 님한테 기차 안 쓸 거임 이거거든요. 그럼 이즈리얼 모임 나 그럼 억제기 팸 이러면 할 거 없거든요. 와 아휴 기묘합니다. 아휴 이거 뭐 어지럽네요. 제가 몸이 다 낫지 못해가지고 아직. 물론 미드 억제기가 더 이득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오피라인 클랜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바텀 억제기는 바론 그렇죠. 바론 때문에 베인도 동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론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기차 깃발 빠진 들어가. 깃발 빠진 먹어야 되거든요. 깃발 빠지면 그렇죠. 기다렸다가 깃발 빠지면 다음에 바론을 떼. 어? 바론을 어? 좋냐? 이거 자르만 뺏었어요. 자르만 이걸 뺏었어요. 클렌잼 터졌어요. 또 터졌어요. 클렌잼이 아 리진. 리진도 이거 리버 죽어요. 게임 끝납니다. 끝났어요. 오피라이드 36 이끌고 갑니다. 이거. 아이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프네요. 와. 경기 끝났죠. 정글러가 리신데 바론을 뺏긴다는 건 좀 의미가 크지 않나. 아 정글러가 리신인데요. 근데 리븐이 초반에 파고 들어가지고 신경을 잘 쓰게 만들어줬고 그 리븐한테 신경 쓴 그 타이밍에 자르반이 바로. 네. 덱스가 다 죽여가겠다. 아, 베인 못 물면 이거 못 잡아요. 안 됐죠 이거. 아 녹아요. 충치아 씨 들어왔다가 죽었네요. 아 이게 3경기로 가네요. 3경기 갑니다. 오프라인 클랜이 2경기 잡아내서 3경기 갑니다. 방금 바론 체력 남은 체력 바가 네. 딱 카사스 황폐화 하나랑 강타 리신 큐큐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카사스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너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리신 머릿속으로 강타 큐큐해서 내가 먹어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리신이니까. 자르반 강타도 안 썼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뭘? 그러면 그냥 기도 선수 실수했네요. 네. 강타 안 쓰고 스틸을 했다. 그렇다 쳐도 리신인데 강타 큐큐 했으면 강타 큐큐 계산을 잘못했나요? 강타 큐큐 하고 좀 남았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카하스가 안 떼어준 게 카하스 잘못이었네요. 어쨌든 뭐 워낙에 그 한타가 중요했어요. 네, 네 그때 뭐. 집중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피라인 클랜이 잘해서 바론까지 스틸하면서 한타 굉장히 이득까지 경기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1대1 3경기까지 갑니다. 오늘 2경기 끝나고 또 월 장원전 4강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 힘들지네요. 아 어지러워요. 어지럽네요. 네 어지럽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3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D조 결승전 정신병자들 클랜 대 오피라인 클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